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잔뜩 화가 난 바다로 계속해서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중부 먼바다는 여전히 풍랑주의보 내려진 상태입니다. 나머지 해역은 17일 저녁 중으로 대부분 풍랑특보가 해제되겠지만 해황은 더 거칠어지겠는데요. 대부분 해역에서 초속 15m가 넘는 바람이 불겠고 일요일보다 파고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를 보시면 바다가 야속하게만 느껴지는 하루입니다. 대부분 해역에 나쁨과 매우 나쁨 뜨면서 출조 가능한 곳을 찾기 어려운데요. 해역별로 나누어 바다 상황 알아보시죠. 서해안 보시면 일요일보다 해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고도 더 높아졌고 무엇보다 전 포인트에서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불겠는데요. 안전을 위해 실내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도 물결 높게 일고 바람도 초속 15m를 넘겨 위험합니다. 신지도에서 보통 보이지만 바람이 초속 15m까지 강하게 분다는 점 참고하시죠. 동해안 모든 포인트에서 아주 강한 바람 붑니다. 울산과 포항은 초속 20m 가까이 바람이 불겠는데요. 파고도 낮지 않습니다. 출조보다는 집에서 낚시 이론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제주도의 풍랑특보는 해제됐지만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풍랑특보가 다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꼭 참고하시고 무리한 출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지수였습니다.